지금 되나요? 안녕하세요. 캐럿들 지금 들어오고 계신가요? 제가 지금 스케줄 중인데 많은 캐럿 분들이 생일 축하를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서 캐럿들 만나러 왔어요. 오늘이 진짜 엄청 한국이 엄청 춥다고 들었는데 옷 따뜻하게 입고 다니고 계시죠? 저도 오늘 추워봤자 얼마나 춥겠어라고 생각해서 코트 딱 하나 입고 왔는데 엄청 추운 거예요. 나오자마자 와, 나 망했다. 근데 일단 스케줄 나가야 될 시간이어서 너무 챙겨왔는데 진짜 따뜻하게 입으세요, 캐럿들. 저희 캐럿들이 되게 저에 대한 그 궁금한 것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애기였을 때부터 손이 컸다고. 맞아요. 제손 진짜 커요. 얼굴이 작은 게 아니라 손이 큰 거예요. 요즘 제 취미 비즈는 아직도 하고 있긴 한데 캐럿들한테 보여줄 것들을 준비하면서 시간이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요즘은 많이 못하고 있지만 나중에 시간이 생기면 또할 생각이고, 새로운 취미를 찾고 싶어서 숙소에서 혼자 영상을 보면서 배울 수 있는 그런 취미를 찾다 보니까 뜨개질을 배우고 싶어서, 전 하나의 취미를 가지려고 할때좀 제대로 하려고 하는 편이어서 세트도 다 사고 그렇게 해놨는데, 뜨개질을 한번 해봤는데 이게 생각보다 너무 어려운 거예요. 잡는 방법이 있잖아요. 새끼손가락에다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잡으면서 이렇게 하는데 제가 너무 세게 당겨가지고 바늘이 잘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더 연습하면서 좀더늘때 이거는 캐럿들한테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아직은 안 돼요. 생각보다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런 영상을 찾아봤어요. 초보들도 할수 있는 그런 뜨개질? 요즘 도겸이가 요리에 빠져있더라고요. 저도 그런 취미를 다시 찾으면 되지 않을까. 저 워낙 먹는 걸 좋아해가지고 나중에 요리하는 것도 캐럿들한테 보여주겠습니다. 저도. 저 도겸이가 피자 만드는 비앱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도겸이가 되게 설레하면서 형, 나 크리스마스 때그 피자 만드는 비앱을 할 건데 어떻게 생각하냐. 그래서 내가 도겸아, 일단 먼저 연습을 많이 하고 만들어 보고 나서 하면 더 멋있게 나올 것 같다. 근데 결과는 생각보다 잘 나와서 너무 귀여웠어요, 그냥. I just want to thank you guys so much for wishing me a happy birthday. Sorry for the VIP being so short, but I'm so happy that I'm able to. You know, thank you guys. Bye guys. Love you so much.